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나에게 맡겼는데 그것을 그대로 쓰면 충성스러운 종인데, 누가 나에게 맡겼는데 그거 가지고 있는 것이 아깝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이것을 내가 내 마음대로 썼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불의한 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달란트를 맡겨주셨다,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맡겨주신 주인의 의도가 있고 주인의 뜻이 있음을 우리들이 믿을 때 우리들의 삶이 충성스럽게 변해가는데, 그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선한 청지기가 되지 못하는 거죠. 우리는 주변에서 종종 이런 뉴스를 듣습니다. 공금 횡령, 공적 지위를 남용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요즘 우리들이, 죄송합니다, 정치인들을 바라보며 그렇게 좋은 이미지를 갖지 않죠. 불의한 사람 어떻게 저렇게 타락할 수 있어,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정치인들이 늘 하는 이야기가 그런 거 아니에요?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런데 진짜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왔다고 생각하고 정치를 한다면 진짜 충성스러운 종일 텐데, 국민으로부터 나온 권력을 자기가 휘두르려고 할 때 불의한 사람이 되는 거죠. 신앙이 뭡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인생이 왔다라고 믿을 때 우리는 참다운 신앙인이 되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들이 잊어버릴 때 우리는 불의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요, 교인들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목회자를 세워주셨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목사가 교인들에게서 섬김을 받으려고 생각한다면 불의한 사람이 되는 거죠. 주인이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맡겨주었는가, 오늘 우리 장로님들에게 하나님이 왜 장로의 직분을 주셨는가, 우리 동산지기들에게 왜 너를 동산지기로 임명했는가, 우리를 왜 사역자로 임명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이 깨닫기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이 우리를 충성스럽게 만드는 거죠.